자기소개 한 명씩만 부탁드려요. 아,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정소윤이고요. 아, 못하겠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샵의 피아니스트 네, 정소윤이고요. 전수진. 저는 고울입니다. 네, 저희는 서울대학교 박사, 서울대학교에서 음악학, 서울대학교 피아노 박사 학위를 피아니스트들 피아니스트 모임이고 네. 이번에 이렇게 꿈나무들 오디션에 심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앞으로 오세요. 피아노 의자 앉으세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김종우입니다. 몇 학년이세요? 못 칠 거예요 오늘? 피아노 못 치는 소나타일 5번 1학장입니다. 그거 오래 쳤어? 3주 동안이 없었어요. 오, 그랬어요. 알겠어요. 잘해보세요. 안 걸려요? 지금 3달 동안. 쳐도 이렇게 화음을 칠 때 윗소리 되게 잘 들리는 거 유의 깊게 듣거든요. 그런 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혹시 또무에 출연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방송 나오고 싶어요? 또무 본 적 있어요? 또무 영상 보나요? 또무 영상이요? 또무 영상 봤나 아니면 또무 영상 봤나요? 지금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요? 뭐가 어디세요? 엄마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유 예쁘게 입고 왔다. 왔다. 이 옷 어디서 났어요? 피아노 뭐 얼마나 쳤어요? 7살. 근데 지금 너무 떨렸어요? 지금은 8살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1년이나 쳤네 벌써? 그치? 일단 칠까? 너무 떨리지? 빨리 치는 게 좋아요. 사람 부르겠습니다. 네. 하니, 자기 소개 좀 해보세요. 이름, 학교, 이산이고, 네. 대조산이고, 조산대 초등학교에 다녀. 네. 오늘 아침에 왔어요? 어제 저녁에 왔어요. 피아노 그러면은 친 지는 얼마나 됐어요? 7살 때부터 쳤어요. 떨려요?
같은데 리듬감도 너무 좋고 아주 잘했어. 처음에 너무 조용히 얘기해가지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 잘 표현하고 완전히 타고났네. 완전히 타고났어요. 너무 잘 쳤어. 세상에. 근데 한 가지 이제 애기니까 이렇게 하고 치는 거야. 그래, 그걸 해야 돼. 그걸 펴야 돼. 그걸 펴야 되고 모든 마디에서 이걸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음악이 동요 부르듯이 자꾸 끊어져요. 근데 우리는 동요를 부를 게 아니고 훨씬 멋있는 노래를 길게 부를 거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를 안 하고 자세를 피면 이제 조금 더 어른스러워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흐름이랑 이런 게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 쳤어요. 그리고 굉장히 본인이 치고 있는 소리를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치고 있는 소리, 지금 만들고 있는 소리와 굉장히 잘 들어서 그 다음 소리가 관계가 있는 소리를 만드는 걸 너무 잘해. 어렸는데 타고났어. 잘 배웠는지. 근데 그건 배우다가 하는 것보다 타고난 거지. 아주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영태야. 딱 3년 전 예원, 이 예원 입시곡이잖아. 쟤는 딱딱. 쟤는 너무 괜찮겠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었어요? 나도 이렇게 잘 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었어요. 또 잘 치면 좋았다. 또뭐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싶고 연주에 할수 있는 기회도 얻고 싶었어요. 진짜 잘 느껴졌어요. 프레이징 하는 거라든지 노래를 이 역장은 되게 어려운데 또 뭐 나온 계기 같은 거 있어요? 제가 또모를 처음 알게 된 거가 입시 때 유튜브 그냥 찾아보다가 또모 영상 나왔는데 같은 음악 전공하시는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나와서 재밌게 막 피아노를 치길래 너무 신기해 보여서 이번에 이거 있다고 하길래 나간다고 해서 본인이 음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에 좀 단조 부분이 나온다거나 장조 부분이 나온다거나 할 때는 음색을 좀 많이 바뀌게 하고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상상도 하고 화성도 들어보고 너무 훌륭하다. 중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들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터뷰를 자세하게 듣는 거가 들려서 그래서 사실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앞으로 음악 전공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좋은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한 방대하지. 그러니까 어렵다 어려워. 그거 진짜 개인적인 것 같아. 어떤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가는 너무나 다양한 일이 있으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탤런트가 훌륭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런 음악
음악적인 고민도 벌써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공부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이가연이고요.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모든 잘하고